오늘 구매한 정리함인데요. 43리터나 돼요. 대용량이고 적재까지 가능한 손잡이 수납함인데 이게 꽤 크더라고요. 사이즈가 생각보다. 다른 데 가면 다이소도 똑같은 5,000원인데 3개가 합쳐지는 건 줄 알고 살라 했다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. 사이즈 가격 5,000원이고요. 사이즈가 이걸 반밖에 안 돼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안이 되게 지저분하죠. 여기에 넣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 안에 든 건 아트박스랑 우리문구에서 사는 건데 따로 리뷰를 할게요. 이거 빼내고 이 아이들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. 이 서랍 두 개, 종이 서랍, 그 다음에 에코백, 이거 칼 케이스, 키링, 그 다음에 풍선 바람 넣는 거, 이거 틴 케이스, 이거는 제 바네즈라는 반지 꼬리 통, 이거는 집게, 다이어리용 그 집게들, 여기는 이제 아래 수납함 해서 싹 다 집어넣었어. 닫으면 또 닫히죠? 그래서 심지어 좋은 게 수납이 보면 싸구려는 이게 손잡이가 잘 안 닫히잖아요. 근데 얘는 손잡이가 단단해서 이렇게 튀어나갈 리가 없어. 이렇게 닫히, 이렇게 딱 자꾸 이렇게 붙어서 덜렁덜렁 열리는 게 없어. 그래서 좋아요. 닫는 게 좀 힘들었지만. 그래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. 5,000원짜리 저 진짜 많이 들어가죠?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안에 있는 걸 좀 치우겠어요.